그냥 제가 느끼게 얘기할게요. 저도 괜찮지 않아요? 저도 괜찮지 않아요? 어머, 와. 대박! 아, 이분은 그래, 직진이야. 저도 괜찮지 않아요? 아니, 아닌가? 아, 제가 너무 식사초 얘기했나? 죄송해요. 오늘도 다른 팀이었잖아요, 사실. 그랬었으니까. 근데 진짜, 아니, 다른 궁금한 분이 계시면은, 예. 네. 계세요? 아, 그러면 단도직에 또. 아, 나 진짜, 나 이런 거 더 나은 거 같아, 사실. 1대1 데이트권이 있으면은, 저한테 줄 수 있는지. 저랑요? 예. 네. 뭐, 다른 여자분들이랑도 이렇게 얘기해봤어요? 저 한 번도 없어요. 진짜, 진짜 어렵게 얘기하는 거야, 진짜. 그래, 너 지금까지 뭐 단유자 좋아했잖아. 이 뜻이잖아. 당황했어요. 약간 당황했어요, 성현 씨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죠? 오빠! 안녕. 뭐, 어디가? 저 얘기 좀 하고 가려고요. 어머, 거봐 이제 이게 일이 커지잖아. 이거 왜 불러 굳이? 배신감을 느낄 수 있어. 아, 그러니까 마주쳐 버려서 그냥. 아니야. 취했어. 이건 아니야. 아, 흥미진진하네. 지금 바라보. 지금 최준호 씨 어떻게 해야 되지? 저는 반전인 줄 알았어요. 어떻게 반전? 아니 되게 뭐라 그랬지? 자기 소개 하고 나서 오빠가 달라졌고. 아 그래요? 응. 그래서 더 슬펐던 거예요? 아니요. 아니 왜 슬퍼? 아니 슬픈 거 아닌데 그냥. 네. 저를 흔들리게 한 사람은 처음이에요. 이럴 수도 있는 아니야. 생각이 많구나. 뭔가 확실하게 설명은 뭐야? 커피 사러 갔었어? 세상에. 아유, 아유. 와, 평소에도 보면은 그런 약간 사소한 것들에서 많이 챙겨주려고 하더라고요. 고마웠죠, 엄청. 계속 더 어떤 사람인지 더 아직 더 알고 싶고 진지해지더라고요. 소민 씨 갈수록 정말 예, 매력이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이벤트가 많아. 참 기뻐요. 아니 사람이 너무 기뻐.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마. 좀 많이 풀린 것 같죠? 저렇게 하는 거 보면 좀 풀린 것 같은데요? 아, 진짜 아프다. 되게 좋아해. 되게 좋아해. 진짜 웃기다. 야, 안 풀렸다. 안 풀릴 수가 없어. 내 일하는 더 아플 경우. 그렇다. 아, 뭐하러 그렇게 호들갑 아니. 아니, 이런 느낌인데. 어우, 씨. 야, 씨. 몸으로 느낄 줄 알았네. 네, 저는 오늘. 정은이랑 저. 정은이 누구야? 정은이? 아니. 정은이 누구야? 정은이? 아니. 정은이 누군데? 정은이 누구야? 나 이따 연락할게. 엄마랑. 알았어. 좋은 시간 보내세요. 잘 가. 은영이가 너무 예뻐가지고. 너 왜 그러지? 너 너무 정은이라고? 어떡해.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났어. 그래서 속으로 은영이 이러다가 와. 3일 됐으니까 3일. 그럴 수 있잖아. 근데 이런 실수를 웬만하면 하면 안 되는데.
아, 나 근데 갑자기 미안해 내가. 아니 이름을 뭐 그냥. 아 근데 정은이 뭐야? 전남 전 와이프야? 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 빨리 솔직하게. 아, 그냥, 아 은영인데 뭔가 갑자기 뭔가. 아니 그러니까 전 여친이냐고. 아니라고 계속하세요. 아니라고 하세요. 그냥 아니라고 하세요.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면 되지. 어. 맞나 보다. 맞대 맞대. 아니라고 해야지. 아 맞나 봐 어떡해. 그 사람이랑 나랑 닮았어? 그랬나 봐. 미워. 어 그니까 나 진짜. 나 삐졌어. 아 전 여친 이름이 삐졌어. 나 혼자 잘 거야. 어머 어떻게 이런 실수를 아, 갑자기. 미치겠다. 미치겠어. 미안해. 이건 진짜 하면 안 되는 건데. 아 진짜 미안하다. 뭐야 여기는 끝까지만 해피엔딩 갈 줄 알았는데. 승엽이 생겼다는 건 또 아니야. 내가 막 잘할 것 같아. 이건 그러니까, 아니야. 그럼. 그래도 나는 근데 그래도 노력을 해보고 싶고. 솔직히 너무 짧았잖아. 그치. 어떻게 보면은 오늘 하루잖아. 우리 제대로 얘기한 거. 그치. 되게 솔직하다. 그러니까 난 더 알아가고 싶지. 얘기도 너무 잘한다. 안 변했어, 나는. 우리가 솔직히 만난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잖아. 그렇게 신뢰를 쌓아가야 할 그런 기간에 이제 그런 거짓말을 하니까 거짓말? 약간 이제 실망을 하게 되는 거지. 거짓말을 했어? 아, 거짓말했다고? 저한테 이제 이렇게 여사친을 만난다고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아 그렇게 재밌게 놀고 뭐 브런치 먹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맛있게 먹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아, 남자가 봐도 오빠 얼굴이 너무 쎄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딱 맞죠. 너 남사친 만났구나 속으로 딱 느낌이 와가지고 조금 추궁하니 추궁을 했어요 제가. 아 남자랑 대화하는 것 자체를 싫어한다는 걸 아니까 여자친구 이렇게 했는데 저도 말실수를 했죠. 남사친이 자기 인상을 보고 뭐 어떻다 했다 이렇게 했는데 아... 말을 안 할 수 없게끔. 오빠는 애기 나면 되게 예쁠 것 같아. 우리 둘의 아이. 미래를 둘의 대신... 미래. 아우 생각만 해도 좋은가 봐. 뭐야? 허리까지. 아 이거 되게 자연스러워. 딸이야? 어? 오잖아. 마크? 맥스. 맥스 마크. 아 너무 웃긴데? 너 뭐냐? 맥스야 너 뭐야? 뭐 좋아하는 거야? 잘 있어. 오빠 보내서 갈 거야 진짜로? 어떡하다. 나 몰라. 오빠 불 이제 불 끄고 자자. 어떻게 자? 진짜? 그리고 저쪽 옆으로 진짜? 눕는 거지. 그런가 봐. 진짜? 그런 거 같아. 진짜 안 보이겠지? 우리? 응.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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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게 뭐야. 와. 알게 뭐야. 나 이제 진짜 이상할까봐. 이상아. 서울로. 서울로. 알아본 데이트 있어. 어디? 어디? 알려줘. 우와. 어디? 아, 다음에 뵙네. 진짜? 어디? 아, 다음에 뵙네. 진짜? 너무 오바했니? 나 너무 앞서가? 몰라, 오린이야. 오린 너무 오린이야. 좋아. 나 진짜 너무 좋아 저런 거. 아 진짜 와 대박이다. 귀찮게 안 할게. 가까이 가도. 너 왜 이랬어? 또 울어. 울지. 너무 감동적이었나. 행복해서. 왜 이러지?
어, 노, 오케이. 노래가 이 노래 때문인가? 어, 빨리 만나서 다행이다. 그때는 저렇게 좀... 와. 와.